열차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10년차, 10년차역입니다. 구역량은 어때요? 시간이? 시간 느립니다. 아저씨, 느려요? 네, 타월이 언제가나 지금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달라, 달라니까. 한 번도 학원을 빼먹지 않은 날이 없어요. 국회랑 영어 막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학습한 다음에는 또 집중 듣기라고 집중 듣기 한 다음에 영어 나눠쓰기라고 영어 나눠쓰기 한 다음에 영어 퀴즈하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근데 나 잠깐만요. 네. 저기 준영 양. 네. 우리가 길에서 만났다면 이해 대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열차 20년 차로 진입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4에서 2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김연진입니다. 성희롱 발언이나 그런 거를 들었을 때는 좀 많이 힘들어서 발언을 듣고 왜 내가 이렇게 저희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대신 해드릴게요. 해봐요. 아, 그 자꾸 왜 따라요? 왜 물어봐? 아,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한 번 더 확인한 거지, 내가. 어때, 맞죠? 아, 시원하다. 네. 아, 좋겠네요. 아, 진짜? 아. 이번 역은 40주년을 맞이한 시아은행역입니다. 요게 저 나온 지가 딱 40년 정도. 딱 40년. 게임 안에 발행된 돈만 해도 어마무시하네. 어림잡아 한 400조 될걸요. 한국은행보다 앞선 건 5만 원짜리는 내가 먼저 발행했어. 맞아.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전공을 살려서 그리고. 우리 그 대표님이 다 그리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와. 플리스 러브하스 다시 이제 넘버원 인더월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총장으로. 아니면 그럼 총장님이 교수이실 때 냈던 문제 뭐 있으세요? 해킹하는 문제. 예.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예, 예. 야. 그런 거. 아, 해킹에 성공을 했어요? 네, 예, 그럼요. 와, 이런 문제. 야. 야, 신박하다. 그때 했던 학생들이 컴퓨터 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 김정주 회장하니까. 김정주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저놈 자식 한번 야단치고 싶은 그런 제자.